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혁신안에 대해 당 밖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핑계로 계파를 가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김은경표 방탄이라는 혹평까지 나오면서 혁신안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인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해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당화 혁신안으로 해석되면서 비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당밖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반영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단 겁니다. 친 이재명 쪽에서 원하는 그림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한쪽이 불리하게 되는 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당은 민주당이 택한 혁신이 결국 김은경표 이재명 방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고서 활동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준행난을 쳤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안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은 데다 이미 노인표마 논란 등 이딴 설화로 동력을 잃어 말뿐인 혁신안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힘을 잃은 상태에서 계파 간의 이 혁신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안이 국민들의 요구가 아닌 당권에 매몰된 사안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안을 논의하게 될 오는 16일 정책의총이 민주당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